자, 이게 여기서 이제 영상 편집에 고수가 되고 있어. 되게 쉽더라, 근데. 내가 몰라서 못했던 거라고 보니까. 나중에 알려줄까? 나 진짜 좋은 재밌어. 되게 쉬워. 자, y는 ex와 여기서 합성함수, 랄랄랄레. 그것과, 와, 합성함수를 구해야 되네, 이제 보니까. 자, 일단 합성함수 구할 거고요, 좀 이따가. 그 다음 여기 있는 이제 y는 마이너스 n분의 1, x는 2고 플러스 2 교점 개수 구하니까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될것 같아.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거의 끝나는 거야. 규칙은 정말 쉬운 문제가 되게 대부분이야. 알아도 요런 문제들이 종류가 좀 더, 그러니까 유사 문제가 많아. 내가 알기로는 다섯 개 넘는 것 같은데, 다섯 개, 네 개, 요런 사이면 꽤 있는 거야. 자, 풀이법도 맨날 똑같아. 그림을 그리면 돼. 그래서 너가 규칙을 파악하면 끝나는 것이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갑니다. F와 G를 합성을 해서 함수를 만들게 되면 이제 그게 Y라고 했는데, 이런 거지. G라는 함수를 F 속에 집어넣어 준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F에다가 G라는 함수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런 뜻이에요. 여기 F의 X자리에 G라는 함수가 통으로 다 들어간다라는 뜻을 합성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합성이란 말의 이제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Y가 X제곱이고, Y가 X+2야. 요걸 F라고 하고, 요걸 G라고 하겠어. 그럼 F 땡그라미 G라는 것은 G를 다 통틀어서 F 속에 쏙다 넣어버린다. 즉, F의 요 X자리에 이 G를 갖다가 쑥 하고 넣어버린다는 뜻으로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럼 뭐 이런 느낌이야. 별거 없지? 네, 이것만 할수 있으면 그게 대단한 복습 필요 없는 거거든.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렇게 했어. 자, 그러면 나머지는 요 그림을 그리는 일만 좀 남아 있거든. 이때 요 가우스 기호라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좀 배우면 된단 말이야. 그거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바로 소개할게. 페이지 42. 위로 올라갔구나. 네. 그러니까 2의 x 빼기 x 어떻게 해야 되나요?부터. 물론 이제 y, 요거부터 시작할게요. 요런 게 느낌이 있으면요, 요 사이 x라는 요 사람을 일단 1과, 이게 0과 1 사이냐, 1과 2 사이냐, 2와 3 사이냐 해가지고 나눠서 계산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우스 기호란 1.3이 있으면 1이고, 1.2가 있어도 1이고, 1.9가 있어도 1이고, 즉 정수 부분만 바깥으로 뱉어내는 함수란 뜻이거든요. 즉 1점 얼마가 있으면 무조건 1인데, 1점 얼마란 그 수가 1이 나왔다고 치면 x란 1과 2 사이에 있다는 뜻이거든. 이게 바로 1점 얼마를 대변하는 부등식 표현이에요. 그러면 1이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0과 1 사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너 0점 얼마니? 아니면 너 1점 얼마니? 아니면 너 2점 얼마니? 이런 걸 체크하려고 하는 거야. 네, 그런데요? 왜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했지 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y는 0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때는 여기가 0이 나온다. 이때는 y는 1인 거고, 잠깐 요런 동안에는 y는 잠깐 2가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림 그릴 때 저거 고려해서 그리는 거거든.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y는 0인 거고요. 1에서 2 사이에 있으면 y는 1인데, 원래는 쭉다 그려야 되는데, y는 2를 해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거기 1과 2 사이에서만 살아남게 만드는 거거든. 다른 게 없어. 또 2와 3 사이라고 하면, 그때는 y는 2를 그림을 살려두는 거지. y는 2라는 그림을 그리는 대신, 어디서 살린다? 2와 3 사이에서만 살려둡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 는 기호가 있으니까 거기는 포함을 하는 거고, 여기 는 기호가 없으니까 거기는 포함을 안 하는 거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던 거 그대로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하도 복습하는 중이야.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것처럼. 자, 다시 시선 여기로 돌리자. 요 x가 누구냐에 달려있어. 간다. 그래서 x가
0과 1 사이면 0점 얼마란 뜻이니까 저기는 이렇게 될 거야. 0이 돼서 없어지고 1과 2 사이에 오면은 1이란 뜻이고요. 2와 3 사이에 오면은 A에 2라는 뜻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Y는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이야기 정도. 그림 그릴 때 이제 써먹는 거야. 아,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요 그림을 그릴 건데, 원래 y는 2x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이거든. 근데 그게 0과 1 사이에서만 살려놓겠다는 거야. 요렇게. 그리고 y는 2x 빼기 1은 얘를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셈이거든. 그럼 이제 옆으로 이렇게 한칸 평행 이동을 하게 된다. 너무 오버해서 그랬네요. 원래 요 라인 기준으로. 이건 마음속의 선인데. 무슨 얘기냐면, 1일 때 얼마니? X 값이 1일 때. 1이죠. 그렇지. 그래서 1, 여기가 1이거든. X 좌표가. Y 좌표가. 그러니까 1일 때 1인 여기를 지나가는 요런 파란색 선이 나와요. 1일 때 1은 지나간다. 그런데 그거를 1에서 2 사이만 살려 놓는다. 여긴 텅 비우고, 여긴 채우고, 이렇게. 그래서 하다 보면은, 하나의 이렇게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빨간 그림도 나오고, 또 그대로 옆으로 파란 그림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옆으로 까만 그림도 나오게 되는 이런 특징을 좀 보여준단다. 요런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다 직선을 그리는 거거든. 아, 고생했다. 됐어. 이제 설명은 그만하고 이미 그린 걸 보여줄게. 1,1과 1,2쯤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아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아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아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아간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걸좀 예상해 본 거고, 자, 이제 y는 n분의 1x 플러스 2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x 자리가 n이잖아. 그럼 y 자리가 1이라고. 아, 진짜 집어넣어 본 거야. 점을 정말 여기서부터. 마음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얻은 거야. 그래서 n이 1일 때는 1,1을 꼭 지나는 거고, n이 2일 때는 2,1을 지나가게 되는 거고, n이 3일 때는 3,1을 지나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고등학교 1학년 때 것도 복습, 요거를 딱 보면 0,2는 꼭 지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나 반박이 모르겠어요. 그러면 y 절편이랑 x 절편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야라는 걸 기억해주고, y 절편이 0,2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거긴 지나겠네. 여기가 이거든요. 0,2. 그래서 이 직선은 얘를 꼭 지나요. 그래서 n이 1일 때는 그러면서 1,1을 지나는 여기를 지나는 이런 직선입니다. 만나는 점이 몇 개? 두개 나오게 돼요. 요거 그린 거란다. 2,1을 지나는 사람은 2,1 여기거든. 이렇게 돼서 교점이 세개 나와요. 이때는 두 개인데. 3,1을 지나게 되면은 여기 지나가는 거거든. 그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가게 되면 교점이 네개 나온다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그림 그리는 게 조금 익숙치 않으면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 복습이 필요한 거지 여기를 다시 배울 필요는 없고요.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교점의 개수가 AN이다 그랬잖아. 지금 그림 그리는 수업 복습하냐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지. 실제로는 교점 몇 개?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10번째까지 계산해라. 그쪽 11개 나온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게 정답이 될 거야. 결과는 이게 풀이는 이게 다야. 계산. 이게 허무해. 그림 잘 그려야 된다고. 그림만 잘 그리면 되게 쉬운 건데, 이 그림들도 그렇게 어려운 그림은 아니었어서 좀 다행인 것 괜찮은 그림들이야. 이 정도면 배워볼 만한. 한 3, 4번 연습해서 익혀볼 만한 그림들이었어.